신라의 마지막 왕인 56대 경순왕은 나라를 고려에 바쳤습니다. 선대인 54대 경명왕 때부터 궁예와 견원에 의해 대부분 성을 뺏기고 경주 중심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궁예가 죽고 고려라 건국되며 왕건과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55대 경예왕이 오르고 고려 왕건을 도와 후백제를 공격하자 견원은 신라를 급습하여 경예왕을 죽이고 이종사촌인 경순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나라를 바쳤지만 경순왕 잘못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난폭한 견원보다 왕건에게 투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봅니다. 935년 10월 경순왕은 군신회의를 소집하여 논의 후 항복 국서를 보내고 그해에 신라는 멸망했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의 동숙인 김억념의 딸 신성왕태후 김씨를 제5왕비로 맞았습니다. 이 김씨의 아들 왕욱이 경종의 후비인 헌정왕후 황보씨와 낳은 아들이 고려 성군인 8대 현종을 낳습니다. 현종을 기점으로 신라의 혈통이 고려의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삼국사기에서 현종은 신라의 외손에서 나와 왕위에 올랐으며 그 후에 왕통을 이은 사람이 모두 그의 자손이니 경순왕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는가라고 기록했습니다.